안녕하세요. 구미호전에서 이연 역을 연기하게 된 이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미호전에서 남지아 역할을 맡게 된 조보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힙인터뷰. 안녕? 안녕. 질문 좀 할게. 이형 캐릭터를 소개해봐. 일단 구미호야. 남자 구미호라는 좀 독특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고, 떠도는 요괴들을 잡아서 저승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전직은 산신이었어. 백두대간을 지키는. 멋있지? 멋있다. 끝이야? 구미호전에 출연하게 된 계기는 뭐야? 남자 구미호라는 설정이 굉장히 독특했고, 대본이 재밌었어. 독특한 어떤 장르가 혼합된 부분 같은 그런 부분에 끌렸고, 감독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떤 말씀? 없구나? 거기까지만 준비했구나? 나 아니면 할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좋은 말씀을 와. 주셔서, 그래서 맞는 것 선택을 하게 같아. 됐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근데 맞아. 마이크는 계속 하는 거지. 배우 이동욱과 이연의 싱크로율은 몇 퍼센트인 것 같아? 몇 프로인 것 같아? 난 200%인 것 같아. 이동욱의 원래 모습을 보고 싶다면 이 드라마를 보면 될것 같아. 그러면 내가 연기 안 하는 것 같잖아. 나름 열심히 연기를 하고 있고. 구미호가 어딨어?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그냥 말로만 듣는 거고. 그래서 그냥 나 하기 나름인 것 같더라고. 촬영장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라고 생각해? 나지, 당연히. 이연이 이런 캐릭터거든요. 딱 맞아요. 그냥 이거 좀 추가 설명을 해줘봐, 맞아. 시청자분들한테. 또내 입으로 또다 하면. 아니, 이따 안 그래도 나도 준비를 했거든. 아, 그래? 응, 너 짱이야. 다음은 남자 구미호로 오행시를 부탁해. 남. 남지아 씨. 자. 자. 구. 구미호의 세계에 오신 걸 미. 미치도록. 오. 1000년 넘게 살았는데 이연의 리즈 시절은 언제라고 생각해? 조선시대 초기인데 그냥 지금이라고 해둘게.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시간. 네, 다음 너와 함께 질문이요. 하고 있는 이 시간. 이것도 대사거든요. 구미호인 이연의 능력을 한 가지만 플렉스 해준다면? 자연을 다스릴 수 있어. 구름을 불러온다든지, 비를 내리게 한다든지, 번개를 치게 한다든지. 그래서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오랜만에 하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연에게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이란? 제일 맛있어. 민트 초코 완전 사랑합니다. 이연에게 인간의 간이란? 의외, 그게 뭐? 이연에게 지하란? 널 기다렸어. 이연에게 연애란? 한 번쯤 나도. 지하에게 애칭을 붙여준다면? 날 근데 평소에 뭐라 부르지? 불러본 적도 없어. 이제 저거잖아. 방송 전 상황이니까. 자꾸, 아까부터 그거 자꾸 따지는데 그러면 할수 있는 대답이 없어. 이거 말해도 되나? 뭐? 남피디? 네, 아우. 남피디와 함께한 이연의 인터뷰. 재밌다. 자, 이제 네가 당해봐. 이제 네 차례야. 구미호전을 선택한 이유가 뭐야? 대본이 너무 재밌었고. 마이크 좀만 가까이. 나 또한 남자 구미호라는 컨셉이 되게 신선했던 것 같고. 네가 한다고 했고. 뭐 출연료도 섭섭치 않게.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 지하의 매력 포인트를 네 글자로 표현해줘. 걸크러쉬. 어색하긴 한데 재밌더라고. 아, 평소 성격은 그럼 그렇게 걸크러쉬하지 않아? 되게 열심히 쥐어짜서 빼내려고 노력을 하는 캐릭터인 것 같아, 이번 캐릭터는 특히나. 그럼 평소에 조보아는 어떤 성격이었어? 질문에 있는 것만 좋아하지? 이렇게 해서 또이 티벤트 여보가 풍성해져야지. 현장에서 보면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 촬영장 분위기 어때? 가장 재밌었던 순간은? 우리 구미호 씨가 너무 현장에서 분위기 메이커를 많이 해주니까 즐겁게 재밌게 촬영하는 것 같아. 구미호 전으로 사행시 부탁해. 구. 모르겠다. 구. 구. 나 이거 빼려고 했거든. 구. 구구단. 이. 미숫가루. 호. 호랑이? 전. 전 먹고 싶다. 잘했어. 구 한 번만 해봐. 구만 띄워줘. 구구단. 구. 미숫가루, 호랑이, 전 먹고 싶다. 너 짱이야. 인간으로서 구미호, 이연이 부러웠던 적이 있다면? 뭐 별의별 순환을 다 겪잖아. 근데 반나절만 지나면 다 낫잖아. 그게 너무 부러웠어. 왜 그러냐면 주인공이 계속 누워있으면 거의 한 12회를 누워있어. 그럼 그거를 누가 봐. 도시 전설을 찾아서 PD를 맡고 있잖아, 현재. 알고 있는 도시 괴담 썰 하나만 좀 풀어줘. 도시 괴담설? 몰라. 아는 거 없어. 자, 너는 조보아가 아니라 남지아야. 어? 남지아는 현재 도시 괴담 전설 PD잖아. 아, 이 세상에 구미호가 있더라고요. 이연이 1000년도 넘게 산 연상이 엄청난 연상이잖아. 혹시 세대 차이를 느낀 적이 있어? 세대 차이를 되게 많이 느끼는데 반대로 느껴. 되게 나보다 더 젊게 살고 내가 모르는 요즘 유행어나 뭐 신조어 이런 것도 훨씬 많이 알고. 지금 이동욱 얘기하는 거야? 아, 맞다. 아니, 내가 진짜 천상도 넘게 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아한테 빙의를 하라고. 지아한테. 근데 이현도 딱히 없어. 그래서 그러면 가끔 누나 같을 때가 있어. 왜 이러지? 막 이런 순간. 어? 아니 한 번쯤은. 아니 사실 하루에도 하루에도 몇 번 느끼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이연에게 애칭을 붙여준다면? 우리 강아지? 여우는 개과니까. 지아에게 부모님이란? 너무 그리워. 대전에 계시잖아. 아, 보아 부모님이지. 지아에게 이연이란? 아끼고 싶어. 지아에게 민트 초코란? 나도 좋아해. 진짜 내 페이보릿이거든. 아 그래? 어 TMI네. 나도? 이렇게 침착해. 그럼 막 이럴 법도 한데 나도 하는 거야 라고. 돌린다고. 잊어라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아 서로 거를. 나는 골랐어. 나도. 골랐어. 야 이거 너무 잘 지었다. 좋은 말이야. 멋있어. 천국과 한국의 혼혈. 뭔가 저승과 이승에 공존하는 사람이잖아. 혼혈같이 생기기도 했고 외모가. 나 근데 실제로 멋있다. 우리 어머니 쪽에 시베리아 그 혈통이 좀 있어서. 제시어를 넣어가지고. 나는 핑크색 좋아하니까. 핑크색. 나는 파란색 좋아하니까. 자, 니네 잘 들어라. 니네가 처음 본 여우가 온다. 찾아가마. 기다리고 있어라. 그 여우가 매회 괴물 액션을 한단다. 재미있게 기대하면서 보거라.
또 하게. 아니 조보아 너무 재미없었으니까 이번에 이거 다시 해봐. 역대급 드라마가 될 거야. 재미있게 봐. 시청자 여러분,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가족들과 함께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저 이동욱과 조보아가 함께하는 TVN 수목 드라마 구미호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방 사수 꼭 부탁드려요.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세요. 감사합니다.